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원장님, 먼저 본인 소개와 그리고 헤브론 병원 우리 CM립 분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출생으로 1956년생입니다. 헤브론 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 프놈펜에 15년 전에 설립되어서 캄보디아인들 그리고 한국인 교민들 대상으로 선교 병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CM립 분원의 설립 필요성을 느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창천교회 파송을 받아서 CM립에 오게 되니까 CM립 분원을 설립하게 됐고 제가 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동 진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원장으로서 정식 진료로 우리 캄보디안들 그리고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원장님, 캄보디아로 오셔서 의료 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교인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료 봉사를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의료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10수년 전에 캄보디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에 대해서 이제 캄보디아를 잘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장기 선교사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환갑이 지나면서 바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이제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의료시설과 가난한 현지인들이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헤브론 병원이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와보니까요. 그 15세까지는 무료 아동병원이 있어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수술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15세가 넘으면 이제 병원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방치되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시골 같은 데는 하루에 1달러만 지키기도 힘든데 그분들이 이제 중병에 걸리거나 무슨 큰 사고를 당하면 그냥 친척들이 돕지만 그게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집안에 방치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헤브론 병원이 이제 이런 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캄보디아에 NGO 병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게 됐고요. 저희 CM립 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내원하시는 캄보디아인들은 약국보다 더 싼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에 오시라고 해도 차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뚝뚝이를 빌려 타고 많은 사람이
한 뚝뚝이에 타고서 와서 진료받고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캄보디아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죠. 그래서 기후 때문에 물론 어렵죠. 그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지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 분원, 씨엠립 분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비용 이제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원년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무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이제 헤브론 씨엠립 분을 찾으실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깊어지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거나 분원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을 다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또 제가 모르는 것은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질문을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 분원은 모든 질병에 대한 1차 진료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제가 저희 분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해드리고 안 되는 것은 이제 수술이 필요하면 타 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아니면 다른 병원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원장님 뵙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오니까 복도에 복도 벽 쪽으로 그림들이 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어떤 그림인가요? 제 아내는 화가입니다. 서양화를 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원을 준비하면서 둘이 의논을 했죠. 우리 갤러리 클리닉으로 만들면 어떨까? 또 별칭이 갤러리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 그림들을 계속 전시해놓고 상설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왔지만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특히 이제 1년 동안 처음 와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교사님들의 부인께서 겪으시는 그런 우울증세 같은 거를 겪어서 힘들었지만 또 은혜로 그것을 이제 그림 그리는 것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Yes. Really? Punkers cannot find a user of screen. Let's see. Okay. Continue. Okay. I afraid that it will be hypertrophy or atrophy or have stone inside, but it's okay. Okay. Oh, good news. Okay. Okay. And then, about the radiation. You can comment. I can. 우리 헤브론 병원은 현지인들에게 심장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심장 환자를 한국으로 데려다가 수술을 시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발상을 전환해서 그 대학병원의 심장팀이 와서 한 열흘 정도 머무르면서 미리 엄선된 환자들을 수술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장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줬죠. 그런데 불행히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중단된 지 지금 3년째가 되고 있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캄보디아 상황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지금 기지개를 펴고 다시 심장 수술팀이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에서는
현지 의료진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신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헤브론 병원은 이제 규모가 있는 큰 병원이기 때문에요. 벌써 수년 전부터 레지던트, 수련이,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전문의들이 한 벌써 세 차례 정도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헤브론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중에 이제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 위해서는 그 국립 그 프놈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기도 졸업한 차수가 벌써 몇 번 되지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특별히 이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CM립에서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기도 했는데 이태리 분이었습니다. 이태리 남자분인데 50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서 처음에는 방향도 잘못 잡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며칠 지나다 보니까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이미 말기 췌장암이라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고 그분에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썼지만 계속 내리막길을 해서 결국은 제가 임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일이었죠. 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현지인인데요. 이분은 또 10년 전에 그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근데 수감되기 전에 왼쪽 발바닥을 크게 다쳤어요. 근데 수감돼 있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했죠. 그게 너무 진행됐었고 이제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교회에 이제 연결돼서 교회 목사님의 그 사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CM립 주립병원에 입원했고 결국은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그 상처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뼈까지 다 감염이 돼서 결국은 왼쪽 발목 윗부분을 자르는 그런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잘 됐고 잘 아물어서 이제 의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헤브론 CM립 분원이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CM립에 온 거는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원이 프놈펜에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게서 허가를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려 1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2018년부터는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혼자서 예약 진료를 했죠. 그리고 정식 개원하게 된 것은 이제 2019년 6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창천교회의 권사님이 이제 NGO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첫 해는 서울시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원 첫 해 별 문제 없이 잘 지원받아서 이제 운영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코로나 원년에는 외부 지원도 끊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저를 돕는 개인 기도 후원 모임에서 많은 비용을 대줘서 겨우겨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실적이 좋아서 올해도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 지원받은 것을 현지인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많은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많이 진료를 했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작년보다 더 많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건강검진, 그 다음에 보건교육, 또 무료진료 이런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입국 시에 필요한 그 서류 중에 신속 항원검사 음성 이제 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CM6 분원에서도 얼마 전에 신속 항원검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속 항원검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M립에 한국대사관 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교민들을 위한 신속 항원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고 공식적으로 이제 밖에서 하게 되면 30불이고 말도 잘 안 통하시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오시면은 비용도 더 저렴하고 또 그 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위해서는 비자에 필요한 그런 건강검진, 결핵반응검사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민들께서 아직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자문 받으실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년째 캄보디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 분원에 후임 의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임 의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